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 민족이 있다. 너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남김없이 모두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줄곧 아말렉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은 600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1만 명의 군인이 모였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뭔가를 단단히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불과 얼마 전 블레셋과 싸웠을 때 승리의 주역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은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잡아왔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동물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도 죽이지 않고 가져왔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겠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심지어 사울은 이 인기에 만족하지 않고 갈멜이라는 곳에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길갈로 올라갔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증표로 돌을 세워둔 곳이었어요. 사울은 길갈의 돌을 보면서 자신이 세우고 온 돌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의 이름도 이렇게 오래 남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사울이 제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까? 번제와 제사입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저런,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다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외치는 환호가 더 잘 들렸나 봐요. 사무엘은 이날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과 결단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